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시간. 노크 토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려주셨습니까? 네,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노크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토크! 네, 한 주의 시작을 저희 노크토크와 함께 하신다는 성도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성도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크토크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와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부지런한 줄 알거든요. 누가 부지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게으른 편이 아니고 부지런한 편이에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서 지어내서라도 하고. 저는 황소같이 일한다. 황소같이 일하세요, 교수님, 진짜.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네. 단명해요. 단명은 아니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크토크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처음 선보이게 된 코너죠? 네, 우리 레온 씨, 새로 네. 생긴 코너인 만큼 이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노크토크를 통해서 신앙 고민, 그리고 사소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많이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번 코너를 통해서도 사연을 가지고 계시거나 고민이 있거나 그리고 신앙 생활의 그 어려움 모든 것들 우리 노크토크에게 보내주세요! 네, 저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궁금한 게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초신자일 때는 정말 모든 게 다 궁금하고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했던 문제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노크토크와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 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녹톡에게 물어봐. 첫 번째 시간 저희 제작진에게 제보 음성 파일이 하나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노크토크 열혈 애청자 김요셉입니다. 제 음성이네. 제 친구 중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노크토크에 고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다 좋은데 너무 게으른 게 문제입니다. 이 친구와 한 번 약속하면 늘 한 시간은 기본으로 늦는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번. 한 번은 교회 청년부 수련회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청년부 전체가 9시까지 모여 집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의 친구. 그 친구가 9시가 넘었는데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물론 집이 멀지는 않았지만 30분 전부터 전화를 해도 도무지 받을 생각도 없더군요. 결국 9시 30분이 지나서야 연락이 된 친구는 나 지금 일어났어. 금방 갈 거야. 꼭 기다려. 지금 일어났어. 너무 당당한 친구의 말투에 화가 났습니다. 물론 청년부 목사님이 평소에도 웃어 넘기시는 분이라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10시가 되어서 겨우겨우 수련회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이 친구에 대해 다른 친구들도 점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늘 게으른 걸까요? 늦을 때마다 이 친구와 다투게 되는 상황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성경에도 게으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있나요? 친구의 말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지 않을까요? 녹톡에게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게으름이 죄인가요? 입니다. 아니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제보할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진짜로 제 주변에
진짜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혹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집에 있어요. 아, 그분이신 거예요? 지금도 잘걸요? 아, 정말. 맞아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수련회 갈 때 청년들 중에 그 늦는 분들 중에 자매님들 화장 때문에 늦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형제분들 중에는 솔직히 술 냄새가 나요. 아, 근데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아시겠죠. 그쵸. 근데 그때도 수련회 가는데 아울리치라고 해서 가는데 아니요, 한 시간을 늦어가지고 결국 제 차 타고 간 거예요. 제가 기다렸다가. 근데 가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들이박을까? 온 생각을 다 할 정도로 너무 지금 30명이 쎄져가지고 분위기가. 근데 그 사람은 뻔뻔하더라고. 당당해. 어쩔 수가 없어. 그쵸. 근데 제 주변에도 친한 친구가 이렇게 늦는 친구가 있어요. 항상 늦어요. 진짜 뭐 변화된 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항상 늦었어요. 그 친구가 일찍 오면 더 이상할 정도로. 그런데 저희가 그 친구를 위해서 한 30분을 일찍 땡겨서 약속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를 직접 데리러 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가 일찍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는데 항상 귀엽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평소에 어떠신지 궁금해요. 굳이 따져보면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부지런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게으르고요. 게으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부지런하다. 이런 답이 안 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게으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처럼 쉬지 않으니까. 보통 이제 제가 주변 분들이랑 얘기할 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황소가 지란다.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잠시간도 뭐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일을 하고 심지어 휴가철에 바닷가에 가면 조개를 잡고 그다음에 산에 가면 나무를 캐요. 그리고 평소에는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학에는 글을 쓰고요. 짬이 나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요.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시고 계시잖아요.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막내이기도 하고 또 저희 집안이 항상 이렇게 목적 중심적인 집안이기도 해서 목표가 생기면 딱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저처럼 늘 뭔가를 계속 해내지 않나 싶어요. 그런 거로 치자면 게으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맞아요. 교수님하고 노크토크 말고도 다른 방송을 같이 해요. 근데 교수님을 보면서 아, 나 교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전 오히려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요. 왜냐하면 저도 게으른 편이 아니고 약간 부지런한 편이에요.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뭔가 일을 벌려서 하고 만들어서 하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서 지어내서라도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소같이 일하세요. 교수님 진짜. 스케줄이 저보다 바쁘시고 우리 둘보다 우리 둘 합쳐놓은 것보다 바빠. 맞아요. 맞아요. 진짜라니까. 저도 방송에서 뵀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반가워도 이제 바쁘시니까 가야 돼요.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 뭘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교수님을 보면서 전 오히려 야 나도 부지런하지만 난 교수님 보고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세상에 교수님도 부지런하시네요. 젊은 내가 더 부지런해야겠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이제 여러 부지런한 사람들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단명해요. 빨리 죽는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건 조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습니다.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교가 안 되네요. 저도 나름 게으르지는 않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분에 비하면 뭐 게으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맡겨진 일은 열심히 하는 편인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운동에는 좀 게으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장르별 게으름이구나.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적으로 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게으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은기 목사님이 은근히 귀여워서 은규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오은기 목사님을 그전에 이제 쭉 뵀던 분인데 오은기 목사님은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은기 목사님은 부지런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게으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꼼꼼하세요. 꼼꼼하니까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질 않아요. 천천히 가는데 꼭꼭 짚어서 가니까 네네네네.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죠. 아. 단명은 안 하는 거예요. 단명은 안 이런 분들이 장수만세하고 무병장수 불로장생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전 얘기를 듣다가 굉장히 찔리는데요. 저는 사실 한쪽을 선택하라면 게으른 쪽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그 스케줄이 있거나 이럴 때는 정말 계획적이 있게 막 일찍 일어나서 계획 있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저는 완전 무계획으로 알람도 안 맞춰요. 일어나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나서 뭐 할까? 그냥 뭐 그때그때 그때 이제 계획을 짜는 거여가지고 저는 조금 게으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제가 부지런한 줄 알거든요. 누가 부지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한번 살짝 얘기해봤는데 네. 목사님은 인정하셨고. 네. 아, 이렇게 뭐 웃자고 하면 되니까. 그래, 그러니까 웃자고 하면 되니까. 근데 네. 그 남 씨 같은 경우 보면은 녹화장에도 항상 일찍 와요. 맞아요. 방송할 때도 늘 일찍 오고 그리고 네. 언제든지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다른 타 방송사에서 보면 늘 네. 일을 하고 있고요. 늘 이렇게 걸음이 네. 천천히 가질 않아요. 네. 바트게 가는 편이기 때문에. 바트게 가요, 맨날. 아니 이게 늦어서가 아니라 늘 이렇게 서두르고 네.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걸음은 이 종종 걸음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 특징적인 걸음이 있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저희 방송국에서. 교수님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갑자기 이렇게 귀신 분장을 하고 달려드셔가지고 저 그때 사실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머리 가발 쓰고 긴 네. 가발 쓰고 빨간 원피스 입고 막 그때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네. 교수님 궁금한 게 게으른 사람들은 뭐 성격적으로 뭐 타고난 거야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늦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게으른 맞아. 거예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격이 네. 뭐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라는 성격은 없어요. 아. 그건 어떤 생활의 습관과 패턴에 관련된 평가이지 성격 자체가 게으름과 혹은 부지런함을 결정하거나 그렇게 단어를 이름을 짓거나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몇몇 가지 특징은 눈에 보이죠. 첫 번째로는 게을러도 되는 환경이에요. 이 사람의 게으름을 수용할 만한 환경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게을러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단히 용감해요. 기꺼이 게을러요. 맞아요. 기꺼이 게을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배려가 조금 좀 낮은 편이죠. 세 번째로는 주변에 이분들에게 맞춰주는 더 부지런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무라지는 또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소편한 분이에요. 늦어도 괜찮아 이해해 줄 뿐 아니라 기다려줬다가 나를 태우는 사람까지 가지고 나중에 딱히 큰 소리 내어서 나무라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굳이 안 게으를 이유가 없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혹시 말괄량이 삐삐라고 하는 그 네, 드라마 맞아요. 알고 계시죠? 이 말괄량이 삐삐의 여러 시리즈를 보면 진짜 게으른 한 남자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이 남자가 얼마나 게으르냐면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소변도 대변도 다 이제 옆에 통을 넣고 알아서 본인이 해결을 하고 밥 먹는 것도 해먹기가 귀찮으니까 네. 이 위쪽에다가 봉을 달아서 거기에 숟가락, 젓가락, 뭐 그릇 다시 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줄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먹을 정도로 이렇게 상징적인 괴로움의 극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을 삐삐가 고치죠. 어떻게 고친지 아십니까? 어떻게요? 미모의 여인이 등장하죠. 사랑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놔요. 진짜 맞는 것 같아. 남자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천성 자체를 변경한다기보다 이 사람에게 허용되는 그 환경이 또 다른 방식으로 자극이 되는 환경으로 바뀌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성격의 문제라기보다 또 선과 악의 문제라기보다 그를 허용해주는 환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랑 그 남자분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니까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난 척 이렇게 연기를 했던 자고 있는데 전화가 여보세요? 이렇게 했던 집 앞에 오면 이렇게 막 이거 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추억이 있고 그럼 이제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목사님 게으름에 대한 그 부분이 성경에는 어떻게 풀이되고 있나요? 네, 뭐 성경에도 여러 곳에 게으름을 의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와요. 네. 근데 그 7개 교회 중에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네네네네. 그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는 거죠. 이게 미지근함 자체가 사실은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또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도 있는데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게으른 사람이 집안에서 지금 귀찮으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요?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게으름이라는 것이 바르진 않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게으르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십자가 길을 가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전이고 모험이고 그쵸. 적극적이지 않으면 사실 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길 편한 길만 가려고 하면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게으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게으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관심보다는 그 관심이 나만을 향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또 죄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벌어지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되면 사실 하나님하고 관계도 멀어지고 또 내 주변에 관심 가져야 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니까 게으름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될 수 있다. 네. 저한테 한 3천만 원만 빌려달래요. 자기가 그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만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니 하고 했대. 알겠어. 그럼 나 안 죽고 있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웃기고. 나는 주변에 돈 빌려달라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네, 정말 제가 좀 있어 보이나 봐요. 네, 있어 보여요. 네, 되게 있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인 거 아니에요. 나중에 두고 봐. 혈압 오르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회사 생활 2년 차에 접어든 청년입니다. 저희 집은 잘 사는 집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저를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요. 제가 군대 첫 휴가를 나오던 날이었어요. 부터 시작합니다. 네. 집에서 못 보던 차용증을 발견하게 된 거죠. 부모님께 이것에 대해 물었지만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저 역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돌아온 집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어머님께 상황을 물었고 그때서야 지난 휴가 때 집에서 발견한 차용증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너무 냉정하게 돌려보낸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동안 기도를 하셨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 너희가 그 가정을 도와주라는 마음이 들어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게 됐다는 겁니다. 큰아버지께서는 매달 나오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꼭 다시 돌려주겠다고 철저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빌려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저도 예전에 돈 빌려준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주변에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얘기를 듣고 안 빌려줘도 불편하고 빌려줘도 불편하고 그렇더라고 이게 돈이라는 게. 근데요 어머님이 기도 중에 너희가 그 가정을 도와주어라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데 목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큰아버지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음성을 들었는데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게 또 순수하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지침이 긍휼을 베푸는 거잖아요.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고 사실 그런 원리에 따르면 저는 그 어머니가 성경적으로 충실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그럼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있지만 중요한 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한 마음으로 행동했던 건 저는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결과만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 내지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분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 우리 오빠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 오빠가. 오빠가 너무 어려운데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너무 잘했던 사람이야. 아, 그럼 빌려. 거기다가 갚겠다고 말하면 갚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 아, 그럼 빌려도 되는 거 또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런데 온 가족이 다 반대해. 우리 가족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 오빠 미안해. 못하겠어. 라고 했어. 그러면 말은 못하겠어라고 이미 던져놨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뒤에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미안함. 이게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미안하게 뭐 안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꿈에서 꿈도 꾸고 또 계속 생각도 나고 마음도 계속 우울해진 것 같고 불편함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해요. 그럼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자기방어기제라고 하는데 종교 영역에서도 종교적 합리화라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합리화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사실은 거절은 했지만 이 죄책감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 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내가 그걸 꿈에서 그렇게 들었는지 내가 기도하다 그렇게 음성을 들은 것 같은지 아니면 환상을 봤는지 그냥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온 것 같은지 구별할 수 없어요. 근데 과연 그게 말씀일까? 아니면 나의 죄책감이 내 뒤로 속삭이는 또 다른 음성이었을까? 이 분별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기도 중에 그렇게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건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또 거절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마음을 좀 편하게 또 누군가 상처받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이 함께 들어가서 기도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그 공간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안쪽 마음을 얘기했던 게 아닌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나서 빌려주기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빌려달리는 사람 심정도 얼마나 급하겠나 싶지만 이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통이 엄청나요. 저는 그런데 이제 상황에서 막 어려움이 생겨난다? 이거 막 갈등 보통 아닐 것 같은데요. 그때는 우리 가족 모두 큰아버지의 약속을 믿었고 계속 저에게 미안해하시는 부모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빠르게 복학을 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이 다 된 시간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목소리를 들으시자마자 서럽게 우셨습니다. 네, 늦은 밤 어머니를 울게 한 이유가 대체 뭘까? 뭘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보니 큰아버지께서 파산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큰아버지는 잠적하셨고 저희 집이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까지 모든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일단 어머니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괜찮다, 다 잘 될 거라고 걱정 마시라고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앞에 처한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씩 몸으로 체감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 이게 침상까지 뺏긴다는 얘기가 맞아요. 지금은 이제 법이 조금 달라져서 2018년 이후로는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보증 때문에 옛날부터 이 보증 문제가 뭐냐면 집안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또 연대 보증인데다가 보통 두 사람을 보증을 세우는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줄이 연대보증이에요. 얘가 내 거 써주고 내가 얘 거 써주고 하니까 한꺼번에 문제가 생기면 온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우리가 볼 땐 아, 누군가 어려움을 겪구나 어떤 마을이 쑥대밭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누가 얼마를 뭐 빌려달라 그러면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은 전혀 없어. 대신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받을 생각하고 내가 이건 주는데 사실은 받긴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날짜
날짜를 뭐 석 달 뒤면 석 달 뒤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이때까지 네가 꼭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제가 300만 원을 이제 전달을 한 거예요. 8년 지났나요? 아~ 300만 원이요? 네, 8년 지나고 그 친구는 뭐 다른 친구들 다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지금 아직도 본인 일하면서 동창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안 줘? 네. 저는 저희 그 삼촌이 네. 어머니 동생이잖아요. 친동생인데 네. 삼촌 친구가 이제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 카드로 해가지고 대출을 이제 받아가지고 네. 현금으로 2천을 준 거예요. 어머. 근데 그분이 좀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갚아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해. 저희 삼촌도 엄마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신용고의 불량자로 이제 몇 년 이렇게 지내시다가 다 갚고 그랬었거든요. 아. 삼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삼촌이 되게 지금도 연락을 잘 안 해요. 희한하게. 근데 물론 이제 다 갚았지만 그래서 그런 되게 약간 내 얘기 같은데 이런 거.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순식간에 떠넘겨진 큰아버지의 빚을 다 갚아 나가면서 저희 가족은 결국 살던 집에서도 쫓기듯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세 식구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거죠. 부모님은 사촌형들을 찾아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평소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사촌형들조차 네. 막상 이런 일이 터지니까 저희 어머님을 모른 척하고 피했습니다. 또 다른 친척들은 그러게 뭘 믿고 돈을 빌려줬냐. 저희의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고 네. 작은 아버지는 너희가 돈을 조금만 더 빨리 빌려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 내일도 아닌데 자꾸 연락하지 마라 라고 화를 내셨고요. 한순간에 저희 가족이 친척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와, 제가 이 상황이라면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일을 안 물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도 정말 억울하네요. 사람들이 보면 결국 돈 앞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남도 아니에요. 네. 친척이야. 거기다가 아버지의 빚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각자 분가를 해서 엄밀히 말하자면 도울 의무가 있는 건 아닌 가족이 도운 거 아니에요, 친척이. 그렇죠. 그랬더니 사실은 이 채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그 자녀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제때 안 빌려줘서 지금 이사단이 나게 하느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내 돈은 내 돈대로 이렇게 쓰면서 결국은 나는 욕먹어 가면서 관계는 끊어지면서 이게 스트레스는 뭐 어마어마하면서 결국 모든 책임과 모든 원망까지 듣게 된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단순히 불편하다 이럴 게 아니라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어우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면서 막 화가 치미는데 갱년기라고 그런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그런 거죠. 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또 화를 또 이제 좀 가라앉혀야 될 게 이제 네. 화날 상황들이 좀 생겨요. 너무 더 있어요? 네, 더 있는데 좀 짠해요. 좀 짠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네. 친척들의 이런 행동에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고 더 이상 이 상황을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부모님과 저는 똘똘 뭉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복수 전공 동아리 활동 두세 개를 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의 빚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갚아나가게 될 정도의 작은 액수만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이 제 삶에 큰 지장을 주진 않게 되었습니다. 대단하고 훌륭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맞아요. 올라오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뭔가 뭉클하고 이분을 계속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연을 읽으면서. 근데 이 가정이 정말 대단한 게요. 이 정도 되면 보통 가정들이 막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깨질 가능성도 있고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쵸. 정말 대단한 게 이 가족이 똘똘 뭉쳤다는 거. 그럼요. 그리고 이 형제가 굉장히 열심히 오히려 더 예전보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에 저는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요. 최근 저에게 들리는 소식들이 저를 미치도록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데요? 우연히 보게 된 친척들의 SNS.
그곳 세상은 정말 저와 제 가족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큰아버지의 자녀들은 틈만 나면 해외여행을 다니고 온갖 좋은 건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또 작은아버지는 60평대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고 고모는 작은 원룸 건물을 샀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악착같이 버텨온 모든 게 한순간에 허무해지는 기분이 들어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아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와, 차라리 몰랐으면. 맞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이 마음에 이 분노가 일지 않을 텐데 만약에 이분의 상황을, 마음의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면 아마 네. 동굴,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입구가 무너져버린 것 같은 이제 간신히 좀 비를 피해서 들어왔구나 했는데 그 동굴 입구가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빛 한 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처음에 겪었던 그 절망이나 혹은 속상함을 넘어서는 거죠. 나의 이 숱한 세월의 노력과 또 숱한 이 가족이 애썼던 이 모든 에너지를 마치 푹 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군불을 떼서 자기네들의 온천탕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잖아요. 내 모든 내 가족의 청춘들을 즙을 내어서 그 물로 자기네들의 음료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마음으로는 뭐 하고 싶겠어. 내가 이것들 가만두나 봐라. 그렇죠. 복수하고 싶을 마음도 들고요. 하나님도 좀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노력을 두고 왜 하나님은 저들은 기쁨 속에 두게 하시고 우리는 고통 속에 드시고 더군다나 왜 지금 이걸 알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막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아직도 나는 빚이 남아있잖아요. 네. 이거 내가 안 갚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갚으라 그런다. 그 사람들 갚겠어요? 안 갚죠. 혀라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끝이 안 보이던 빚 전쟁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 게 참 감사했던 요즘이었대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정말 바보 같고 싫습니다. 저희 집을 냉정하게 외면하고도 점점 더 윤택한 삶을 누리고 사는 친척들의 모습을 보니 자꾸 더 비참해지고 항상 저에게 미안해하시는 어머니께서는 차마 힘든 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노크토크의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 준영아 지금까지 너 참 잘 버텼어. 곧 너에게도 행복한 날이 올 거야 라고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우리 준영 씨 지금까지 정말 잘 견디셨어요. 곧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준영 씨를 위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준영 씨! 힘내세요. 진짜 힘내세요. 네, 사실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묵묵히 견뎌온 그 시간들 안에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그 시간들을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을 텐데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저는 준영 씨에게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외부적인 상황으로 누군가가 더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좋은 물건도 사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삶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준영 씨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점수를 이분에게 1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준다면 몇 점을 드리고 싶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해본다면 네. 저는 기꺼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저는 100점 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전 그 이상을 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분은 첫째, 가족을 저버리지 않아요. 어머니의 고통과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고통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고요. 맞아요. 두 번째, 내가 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공동의 책임자라고 스스로를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투여한 거예요. 네. 사회적 책임감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하나씩 쭉 꾸준히 빚을 이제 갚아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복수 전공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가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네. 직장까지 갔어요. 이분은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고도 본인의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은 분이에요. 억울한 말은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강함을 줄 수 있을 만한 우리에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일련의 동아줄의 그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상황 억울한 거 맞아요. 그러나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 많은 것들, 이 삶의 태도는 반드시 이후에 만들어갈 삶의 지도에 있어서 저는 황금길이 깔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멋있어요. 저는 네. 오늘 이 사연 들으면서 제 사연이랑 비슷한 거예요. 저 그 어머니 비 때문에 네네. 있을 때 친척들이 도와주질 않았었어요. 진짜요? 근데 한 선생님이 저희 이런 사정을 아시고 저를 또 어떻게 보면 키워주시다시피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야 가족보다 낫더라. 항상 하시는 말이세요. 야. 근데 그 사이에 들려오는 말 우리 형 큰 유명한 대기업 입사했다. 그러면은 형이 한 번은 찾아와야 되는 사촌 형이 오질 않아요. 근데 말은 들어요. 우리 그 누나 사촌 누나 경찰 됐더라. 말이 그냥 말만 들리는 거예요. 도와주는 건 없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당신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 부처님한테 갈 거예요 막 이러고 부처님이 황금색이다 보니까 난 부처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러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사연자분이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를 믿고 엄마 걱정하지만 아들로서 정말 역할을 똑똑히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아들을 믿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 같은데 진짜 이제 하나님도 함께 하시니까 이제 빚이 빛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 사연 같은 거예요 이게. 아 그럼 맞아요. 네. 아. 네. 지금 빚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면 현재 이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컨트롤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 노크토크로 네. 들어오는 사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사연이 바로 가난? 경제적 문제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들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잖아요. 네. 그거 구원의 다른 이름을 축복이라고 하죠. 예수 믿고 축복 받는다.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보통 이제 많은 경우 우리가 축복에 대한 개념을 단순하게 어떤 물질적으로 이렇게 복을 받는 거,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신다.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반 은총에 의해서 사실 이 땅 가운데서는 누구나 열심히 살아가면 다 돈도 많이 벌고 잘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악하긴 한데 자기 일에 열심히 살면 사실 그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러면 물질적으로 많이 얻는 것이 복인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바울이 늘 축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복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 노력을 넘어서서 오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은혜고 네. 또 하나는 평강이죠. 이건 사실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뭐 이렇게 어떤 기업가라고 할지라도 네. 사실은 가족이 이렇게 불화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질이 많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 보이지만 거꾸로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꼭 물질이 없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사연자를 보면 네. 우리 다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너무너무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가족이 똘똘 뭉치고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가정에 화목의 복을 주셨구나. 네. 만약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이 가정에서는 그들이 받고 있는 복을 알 수 있었을까? 좀 시각을 다르게 보면 또 하나는 이 형제가 지금 거의 빚을 다 갚았어요.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 이런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이 형제는 자기가 이런 능력이 있는지 어쩌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죠. 그쵸. 근데 저는 지금은 억울하고 어렵지만 이 역량이 언젠가는 저는 큰 물질의 복도 이 역량으로 인해서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너무 쉽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인내하면 네. 언젠가는 우리 영혼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신다. 이런 좀 믿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기독교하고 돈이 멀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입장이 좀 달라요. 기독교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럼요. 눈 두 개고 콧구멍 다 뚫려 있고요. 네. 귀구멍 있고 맛있는 건 더 맛있게 느끼고 맞아요. 또 그 추운 것도 춥게 느끼고 그냥 우리의 일상은 다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돈이 도대체 뭘까? 돈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매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돈의 적고 많음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 기독교인들 중에도 돈 많은 분 많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하다고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네. 믿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일했던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감사이지만 동시에 돈에 대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이 도대체 무엇인가? 재화는 다 똑같아요. 아니 기왕이면은 뭐 1억보다는 10억 좋죠. 아, 좋죠. 10억보다는 막 10조. 이야, 판타스틱. 판타스틱. 사버리지 뭐. 돈이 쌓이면 주님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얘기하는 거죠.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건 10원 있어도 감사할 자는 100억 있어도 감사해요. 10원 때문에 불평하는 분들은 100억이 생겨도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결국 돈의 양적 평가가 아니라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과 또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 감사의 여지를 담고 있는 그 신앙의 공간의 해석이 필요한 거지 네. 물리적 재화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준영 씨가 사연을 보내면서 열심히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신앙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면서 이분들이 다 가져간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 챙겨가지고 가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일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일굼을 통해서 그 일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재활한 무엇인가? 이제 새롭게 일굴 신대륙의 밀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놨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이렇게 시작할 새로운 기독교인들의 돈에 대한 해석은 일구고 그 일군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감사의 양이 될 거고 또 그 감사의 양은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검소와 절제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 열매에 대한 종합이 어쩌면 준영 씨의 앞으로 삶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또 장식할 보석과도 같은 핵심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목사님, 교수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힘든 시기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우리 사연자분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당분간 뭘 하면서 지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빚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빚이 딱 끝나고 나면 파리 한번 하셔야 됩니다. 파리. 파리 한번 하셔야 돼요. 아주 기쁨에 나를 위한 아주 만끽할 만한 파티 한번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모여 한 다음에 빚을 내서 하는 건 안 되고요. 빚내면 안 되죠 이제. 네. 그럴 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지방을 딱 넘었다는 것에 대한 일련의 하나의 의례 같은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한번 훅 틀어내시고요. 네. 그 다음번에 제일 먼저 권해드릴 건 뭐냐. 나만을 위한 적금 통장. 또 아마 지금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청약 통장. 이런 나만을 위한 나만의 세상 또 나를 위한 미래에 대한 보존 이런 것들을 위한 계획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파트너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파트너에게 뭘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나의 계획은 이거야 라고 사실 우리가 이걸 남한테는 막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파트너, 내 사랑의 파트너에게는 내가 이런 꿈을 너와 함께 꾸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눌 새로운 파트너 만드셔가지고요. 사랑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도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축복도 함께 확 끌어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하고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자녀하고 같이 여행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좋아 좋아. 그래서 우리 가정 너무 고생했어. 네. 앞으로는 우리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 그리고 교수님 말씀에 플러스하면 그 사랑하는 그 배우자와 함께 나중에는 이 식구가 함께 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서 여행을 가서 파리를 하는 거야. 파리 타임. 아, 그렇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다. SNS 올렸으면 좋겠다. 그거. 그쵸? 행복한 모습. 행복한 모습 쫙 올리죠. 네. 저도 네. 이 형제가 지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빚을 갚는다든지 앞에 목적이 있으면 여유를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거의 사실은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네. 조금 쉬어가면서 네, 조금 쉼도 가지고 또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네. 가족들하고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한 템포 조금 쉬어가는 것도 이 형제한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속상한 마음은 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연 주신 것처럼 주변에 정말 믿을 수 있는 분들한테 툭 터놓고 사실 이런 얘기가 부끄럽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분한테 자꾸 해야 돼요. 그럼요. 하다 보면 속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여유를 가지면 잘 이겨나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힘든 일이 생길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진짜. 그리고 난 결혼할 거야. 아, 이거 이럴 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네. 입이 파르르 떨리네. 나는 꼭 결혼을 할 거야 내년에. 그렇게 계속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불편한 감정들은 어느 순간 잊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겠지만 제 방법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목사님이 오늘의 사연자를 위해 축복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준영 형제와 또 그 가정이 선한 마음으로 큰아버지를 도와드렸지만 좋지 못한 결과 가운데 크게 낙심되어서 힘든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준영 형제와 그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앞에 당장 불의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준영 형제가 보이는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이제 모든 빚을 거의 다 갚은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그 열심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준영 형제의 성실함과 또 그 열심이 반드시 미래에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손 붙들고 절망하지 않고 나아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준영 형제와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노크토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들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준영 씨의 기도 전체 얘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맞아. 그게 너무 대단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이를테면 왜 그런 엄마에게 이런 응답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가 그게 우리의 요청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가족의 성숙성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선과 그리고 여러 죄책감과 이런 것들로 합쳐져서 여러 뭐 종교적인 합리화 방식이든 뭐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으니까 또 그 분별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결과를 두고 사람들의 행태는 화가 났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성숙한 신앙인들이 분노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거든요. 이런 측면을 본 것 같아서 저는 뭐랄까 한편에 고통스러웠지만 아름다운 성숙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근데 저 여기 오늘 네. 이 사연자 분 이야기 듣고 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던 게 어떤 그 어떤 한 남자가 유럽 여행하는 도중에 사랑하는 자기 아내한테 선물을 하려고 자그마한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대요. 근데 펜던트 하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목걸이 이게 달리는 거 이거 말씀이시죠? 이 목걸이 펜던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펜던트를 사가지고 50만 원에 사가지고 사랑하는 아내한테 선물을 해줬대요. 근데 이 아내는 이제 착용을 하고 나서 이제 서랍에 두니까 이제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서랍을 열어봤더니 펜던트에 먼지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이제 시계방에 가서 좀 이제 목걸이 방에 가서 이제 금은방이죠. 거기 가서 좀 세척을 하려고 갔는데 금은방 주인이 놀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펜던트 대체 얼마 주고 샀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50만 원 정도에 샀다 하니까 그럼 나한테 한 몇 억에 팔 수 없겠냐? 몇 억에? 몇 억에 팔 수 없겠냐?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아, 이게 펜던트가 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걸 나한테 몇 억 주고 살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이 펜던트 뒤에 이제 깨알같이 이제 글씨가 하나 적혀 있었대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 조세핀에게 나폴레옹 황제가. 이렇게 이제 펜던트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생각이 났냐면 우리는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흔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준영 씨. 준영 씨. 그래서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그래도 절대 흔들릴 필요도 없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궁핍함에 처하고 내가 정말 힘들게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자족함을 배운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가치.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살아갈 거고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준비하셨네. 아니 문득 그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공부는 했죠. 옛날에 그 외웠던 거 있으니까.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남편이 처음에 아내에게 중고를 사준 거네요. 그렇죠. 그제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더할 수 없는 보배였던 거죠. 맞아요. 멋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래서 지금 잠시 잠깐은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실 준영 형제와 이 가족들이 얼마나 선한 마음이에요. 그럼요. 기도 중에 가정을 도우라.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왔는데 결과가 나빴잖아요. 근데 그럼 그 결과가 나쁜 게 진짜 나쁜 건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만 보면 나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을 쭉 앞으로 미래까지 가보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좋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신앙은 해석이고 의미 부여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 부여하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잘 의미 부여하면 우리가 의미 부여한 대로 믿음대로 미래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준영 형제가 남들이 볼 수 없었던 걸 하나 깨달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힘든 상황을 겪고 나 보니까 아마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 참 일상이 소중한 거구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누워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구나. 왜냐면 옛날에는 그걸 잘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가족이 똘똘 뭉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서로 힘이 되고 위안이 되니까 새로운 걸 품에 깨달은 거 있을 것 같아요. 힘드니까 사연은 보냈지만 말하지 않았으나 새로 배운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준영 형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면 저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중에 국무총리로 만든 것처럼 저는 이 준영 형제를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정말 진짜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사연을 보면서 이 준영 씨 가정에 정말 많은 분들이 준영 씨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시간.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에게서 소개팅 할 생각이 없느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의 소개팅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제가 100번 했잖아요. 네네네.
몇 번 하셨다고 결혼? 100번 했어요. 아니 결혼은 100번 한 게 아니라 소개팅을. 결혼 100번 큰일 나고요. 그런 저에게 누나는 갑자기 요거는 뭔가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카페에는 누나 혼자가 아닌 조만간 다시 연락이 올 겁니다. 딱 치고 빠져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럴 때. 네. 제가 보니까 네. 아, 뱀처럼 거짓말하고 비둘기처럼 도망가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